가상화폐 투자는 정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2030 세대의 분노가 폭발하자 여야 모두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대책 강구에 나섰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 파장은 컸습니다.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정부는 정작 내년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는 건 분명히 정부가 일관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건 가상자산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좀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고. 미등록 가상화폐 거래소가 9월 폐쇄될 수 있다고도 해 가치 폭락을 불렀다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금융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는 사흘 만에 13만 명을 넘었고,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을 담은 기사를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만들어 250만 원에 거래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패배 이후 2030 마음잡기에 집중하던 민주당은 황급히 수습에 나서며 당 차원의 가상화폐 기구 등을 꺼냈습니다. 2030 청년을 포함해 많은 국민들이 가상 자산에 투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겠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도 은성수 위원장이 가상화폐 과열을 진정시키려 한것 같다면서도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갈피를 못 잡고 투자자만 잡는다고 혹평했는데, 당내 TF를 만들어 투자자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제도화 할 것인지, 또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야 하고. 내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가상화폐 과세 시기를 늦추거나 공직자 가상화폐 거래 신고제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